충청북도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이상 반응자가 나오긴 했는데 큰 이상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외국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에 대한 얘기가 많던데 국내에서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선은 충북 지역의 얘기로 들어오기 이전에 전국적인 상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상 증상이 전국적으로는 좀 얼마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예, 지난달 26일이죠. 예. 예. 2일 0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 이 백신 이상 접종,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15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살펴보면 이상 반응 신고에 있어서 156건 중에 화이자 백신이 한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이었는데요. 예. 그 이상 반응도 그러니까 보통 흔히 예방 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사례로 파악이 됐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이상 반응이 모두 이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가 전국 데이터고 지난달 26일 시작을 해서 2일 0시니까 이제 닷새 동안에 발생한 156건이고요.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 증상 역시나 경미한 증상이라고 경미한 증상이라는 것이 이제 약한 미열 같은 경우나 뭐 근육통 내지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백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다른 백신을 맞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선은 전국적인 상황이 그렇다면 충청북도 내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나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만 3,800명분이 전달이 됐고 이 현재까지 이 1일까지 이 도내에서 접종된 인원은 1,153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현재까지는 접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아, 1,100여 건 중에 이상 증상이 도내에서는 일단은 1일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상황. 그렇다면은 지역별로도 좀 궁금합니다. 접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청주시 4개 구로 보면 이 4개 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20곳에서 328명이 예방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다른 뭐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등에서도 총 510명이 접종이 돼서 총 1,153명이 접종되었는데 예정대로 접종이 뭐 다른 뭐 무리한 절차 없이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뭐 1차, 2차 이렇게 순서도 정하고 접종을 맞을 거냐, 접종할 거냐 동의도 구하고 했지만은 이런 절차대로 순서대로 이상 없이 별 탈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시고요. 앞서서 1일 현재까지는 충북 도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상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상 증상이 앞으로도 없어야 될 텐데 그러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경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먼저 예방 접종 후에 경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는 첫 번째로 휴식을 취하고 그 휴식을 취한 다음에도 증상이 계속 나타날 때는 냉찜질이나 이 진통제 복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는데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고열,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각 빨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을 본인이 잘 느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이상 반응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으면 뭐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질병관리청에서도 백신을 맞고 6주까지는 계속 이상 반응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으면 신고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가족이 있거나 혹은 네. 병원에서도 접종 직후에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주변에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얘기를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 가짜 뉴스 건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네. 코로나19 백신이 우리에게 지금 거의 뭐 1년 만에 온 반가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 접종하면 뭐가 안 된다, 잘못된다, 네, 뭐 백신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 백신에 대한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백신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도 코로나19에 걸리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어디서 퍼뜨린 거다라는 식의 유언 비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백신과 관련해서도 인천에서는 한 60대 여성이 코로나19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전단을 길거리에 붙이고 다녀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이 mRNA 백신, 이 모더나와 이 화이자. 화이자 백신인데요. 이 mRNA 백신을 맞게 되면 유전자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돼서 인간이 아닌 자녀를 낳게 된다. 예, 라는 동영상을 회에서 게시하기도 했고요. 인간이 아닌 자녀를 낳는다고. 이에 대해서 이 식약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백신의 RNA는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질병청도 이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주입된 이 mRNA 백신의 유전물질은 분해되기 때문에 인체의 DNA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몇 가지 사례는 상황을 좀 보니까요. 또 언론 자료도 보고 하니까 삼류 영화나 소설의 어떤 그런 소재로도 쓰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된 이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유언비어가 잘 퍼지잖아요. 네, 그렇죠. 뭐이 백신을 맞게 되면 치매에 걸린다. 그러니까 뭐 지능이 낮아진다. 해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 괜히 백신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유언비어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이런 가짜뉴스는 퍼지면 안 되겠는데, 이게 좀 은연 중에 마음에 불신이 생겨가지고 자꾸 맞습니다. 생기는 모양인데요. 가짜뉴스가 충북 도내에서도 혹시 이게 생산이 되거나 유통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사례가 있나요? 네, 충북에서도 이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명이 검거됐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중 2명이 기소되고 2명이 불기소. 불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불기소가 되더라도 일단 입건이 되면 경찰서에 갑니까? 조사를 받나요? 예, 일단 입건이 되면 조사를 받게 되고요. 예. 조사 이후에 혐의가 있으면 기소가 되고 혐의가 아하. 없으면 불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하지 않고 단순히 유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 이건 처벌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본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 유포자도 지금 처벌이 된다는 거죠. 네, 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할 경우에 예. 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라서 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아하, 예.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 예. 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설명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경우에 생산뿐만 아니라 유포한 경우도 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단순히 한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벌금이나 징역형 얘기하셨는데 뭐 네. 최하 몇년 이하의 징역, 최하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징역형과 벌금형이 지금 각각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예. 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이익 목적의 허위통신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단순 중간에 유포자도. 전달한 사람도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이게요, 단순 유포가
코로나19 백신이 위험하거나 혹시 우리 인체에 접종이 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고의적 어떤 유포가 아니라 장난 삼아 유포를 하더라도 유포자가 되는 거죠. 저 일단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을 안 하는데요. 예. 이 고의라는 것도 명백한 고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아, 미필적 입증을 해야 고의도 되는군요. 인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수사 과정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관련법이 좀 다릅니다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상 증상자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경미한 증상,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는 얘기이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접종이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장난으로라도 허위사실, 가짜 뉴스 이런 것들 유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배 바로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3월 3일 수요일 전해드린 뉴스박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